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 손자병법의 임동석입니다. 4월 27일 금요일 순서 1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손자병법 지상파 TV 채널 유원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의 1분기, 1월부터 3월달까지 석 달간이죠. 그 실적이 발표됐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와 있습니다. 국내외 사업장을 합한 연결 기준으로요, 매출이 무려 45조 2,705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5조 8,504억 원으로 집계가 됐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매출액은 22.4%가 늘었고요. 한 5분의 1 이상이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8.4%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거의 두 배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셈이죠. 애플에서 상당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와 했었는데 우리 삼성전자 역시 그에 못지않은 만만치 않은 그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마음을 고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아주 강력한 호재로 오늘 작용해 주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당기 순이익 역시 81.2%가 증가한 5조 484억 원이죠. 야, 영업이익이랑 순이익이 5조가 넘네요. 이 정도 매출만 나도 엄청난 거네. 정말 대단한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게 자랑스럽습니다. 자, 전일 코스피는 엿새 만에 상승에 성공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또 장중에는 하락 반전하는 등 그 상승폭은 그다지 크지 않았었고요.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에 나서면서 지수를 방어하고 또 견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IT와 자동차주의 상승 쏠림 현상이 발생을 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히려 좀 하락한 것 같다라는 상대적인 좀 약세장이 느껴 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종목 차별화 장세에 대해서 저희는 오늘 분석을 해보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도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에서는요.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 오늘 새벽 신용평가사 S&P에 의해 석 달 만에 또다시 신용등급이 두 단계나 강등된 스페인에 대한 영향력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키워드에서는 기간 조정에 들어간 코스피의 121선 지지에 대한 요소들을 살펴보고 삼성전자, 현대차 독주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분석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시초가를 통해서 오늘장 공략주 알아보는 강정원의 오늘장 시초가 잡아라 시작하겠습니다. 화상 연결로 만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국내 전일장 뉴욕 증시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전일 국내 시장은 해외 증시, 미국 시장 상승에 힘입어서 강세로 출발했습니다만 장중에 개인과 기관의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부합권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2.06포인트 상승한 1964포인트 상승하면서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6.8포인트 하락한 476.6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역시 지금 시장이 다시 한번 IT와 자동차 주도 업종으로 매수가 몰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이 업종 외에는 전체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뭐 코스닥의 테마에 대한 어떤 단속에 대한 부분들, 코스닥이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뭐 전일 미국 시장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아직까지 방향성 설정에는 시간이 좀 필요한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적으로 좀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6일만에 반등이 나왔다는 것 아주 가장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동차 업종 강세를 보였고 특히 LG전자가 1차 분기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는 발표를 했음에 불구하고 6.6% 이상 급락한 부분이 아주 특징적으로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종목은 기아차, 삼성전자, 만도, LG디스플레이, 한국타이어 등을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다음과 SM, CJ오스쇼핑, 덕산항이메탈을 순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관 역시도 기아차와 현대모비스, 현대차, 자동차와 삼성전자 이런 IT 자동차 업종을 주도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 기관 동수매수한 종목에도 기아차, 삼성전자 전체 종목들 두 종목 아주 크게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한 종목이 골프존과 테라세미콘, 세미텍 뭐 이런 종목들 순매수를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시장도 주택 지표가 양호하게 예상보다 양호하게 나오면서 다우지수는 113.9포인트 크게 다시 한번 급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술 중심의 나스닥 역시도 20포인트 상승한 3,050포인트로 마감을 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주택 판매 지수가 호우 조세를 보이면서 일단 주가 강세를 좀 보였고 전날 그 벤 버넨키 미 연방준비제도 의장도 일단 경기가 악화되면 추가 조치를 3차 양적 완화에 대한 여지는 남겨놓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이런 부분들 버넨키 효과도 주가 강세에 좀 영향을 줬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제는 태광에 대한 종목을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그 종목 흐름에 대해서도 짚어주십시오. 네, 태광 어제 0.3%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태광은 뭐 전망상 호조, 수주 증가가 좀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고, 역시 이제 2분기 이후에 1사분기 때는 뭐그 생산일수 감소, 설 연휴로 인해서 소폭 영업이익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만, 2사분기 이후에 설비 증설 효과도 나타나면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세도 아주 양호한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뭐 고점대 수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제시한 목표가 33,000원대까지는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예, 그래서 보유 전략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보유를 말씀해 주셨고요. 오늘장 관심 종목은 무엇입니까? 예, 제가 최근에 한번 디지털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추천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온 것 같아서 오늘 다시 한번 디지털 시스템을 시초가 공략 주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터치스크린과 그 패널 관련 그런 스마트폰 태블릿 PC, 이 개인용 단말기에 쓰이는 그 터치스크린 단말기와 그 이런 정전 운항 방식 터치스크린을 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투자 포인트는 세 가지로 쓸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1분기 해당 시간 실적 전망을 쓸수 있습니다. 뭐 전망 시간이나 잠정 실적을 공시하면서 1분기에 영업이익이 45억을 전망하고 기록 잠정치가 발표했는데 전분기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됐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혹시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전용 용량 방식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올해 계속적으로 올해 한 해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면서 뭐 이런 분기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는 거큰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그 최대주주 변경에 따른 CEO 리스크 해소 부분, 최대주주가 변경되면서 이 GY테크라는 휴대용 인도 프린터 업체에 인수가 되는데, 이 과거 최대주주가 투자 의지 부족 부분, 뭐 보유주주 매각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었습니다만 이 리스크가 좀 해소된 부분이 좀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카지노 기기 부품의 성장성과 더불어서 예 고기능 ITO 필름의 내재화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터치 패널의 핵심 부품인 그 ITO 필름, 이 살아 있는 주석 필름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뭐 세계 두 번째로 내재화에 성공하면서 역시 이제 원가 절감이라든가 향후 그 기존 양산화에 더불어서 이 원자재 수직계열화를 좀 이뤄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카지노 부분도 지난달에 칩셋, 이 카지노 칩셋 부분에서 이제 차순위 사업 역량을 좀 발휘할 것으로 지금 회사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아직은 카지노 관련돼서는 매출이 초기적인 어떤 단계지만 이 상위 다섯 개 업체 경쟁사를 앞서고 있는 그런 구공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시스템의 아주 긍정적인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가격대에 대해서 투자 전략을 보다 더 상세히 짜주십시오. 네, 매수가는 13,000원대. 일단은 뭐 지금 가격대, 지금 장 시작됐습니다만, 12,900원 종가에 끝났는데, 이 가격대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보여지고요. 목표가는 14,000원대까지 제시해드리겠고요. 뭐 저점 변화에서 19,000원까지 보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라고 좀 보시고, 손절가 12,300원만 하지 않는다면, 손절로 대응하지 않고 보유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디지텍 시스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도 상당히 좋게 발표가 됐고, 우리 증시 역시 출발 상황이 밝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어제처럼 좀 강하게 시작했다가 장중에 그 힘을 잃어가는 그런 장이 아니길 기대하면서요. 자, 오늘 거래소는 8포인트 상승했고요. 코스닥 2.8포인트 상승하면서 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1973, 479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상로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거래소 시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노선호 전문가님. 예, 현재 거래소 시장 지금 현재 9포인트 상승을 한 1973.04포인트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고용지표 부진 소식으로 좀 좋지 못할 것으로 보였지만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면서 약 0.78% 정도 상승을 좀 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현재 시초가는 국내 시장, 미국 시장 상승분을 좀 반영을 했지만 미국 시장 상승폭에 비해서는 좀 미미하다는 점, 약간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도 우리나라 시장 개장 전에 S&P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2단계 강등한 영향을 좀 받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스페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유럽 재정위기 뭐 4월 초부터 부각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악재로도 큰 악재로 작용은 하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은 지금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면서 다시 한번 지금 1970포인트대 박스권 하단부로 좀 회복을 하는 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그 이후에 움직임 뭐 오늘 금요일이라는 점까지 생각해 봤을 때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는지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개장전에 삼성전자가 상당히 좀 좋은 실적, 역시 잠정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과 비슷한 실적 발표했는데요. 그 이후에 지금 16,000원 정도 상승을 하면서 1,350,000원까지도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도 결국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좋겠고요. 자동차 관련주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역시 1% 내외로 지금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 이어서 오늘도 전차주들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모습이고 특히 오늘은 또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총상위 종목들 살펴보자면 건설주들의 움직임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현대건설 이런 종목들 역시 각각 1% 이상씩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지금 건설주 쪽도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 속에서 오늘은 다시 한번 주가 움직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든가 두산중공업 이런 종목들까지도 상당히 좀 양호하면서 오늘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 좀 좋지 못하고 있는 종목들은 여전히 화학주 쪽의 LG화학 부진한 것 같고요. 철강주의 포스코 역시 0.5% 정도 좀 약부합권 출발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 지금 상승하는 종목 대비했을 때 하락하는 종목들 중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그래도 좀 있다 그런 점을 생각해보고요. 그렇지만 하락하는 종목들은 지금 1% 이상 하락하는 게 아니라 좀 약부합권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이 이들의 좀 힘을 끌어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 역시 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 주 중반까지만 해도 외국인들이 상당히 좀 공격적으로 매도를 보였었는데 오늘은 지금 어제 이어서 233억 원 정도 아침에 매수 출발을 하고 있는 모습.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점, 결국 시장 이제 하락보다는 반등 타이밍이 좀 멀지 않았다는 점, 그런 점을 오늘 일단은 긍정적인 포인트로 좀 삼아보고 싶습니다. 네, 자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상로 대표께서 코스닥 시장 살펴드립니다. 네, 코스닥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매수하고 있다는 거 포인트로 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코스닥이지만요 일단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 자체가 지금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지금 부품주 쪽으로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유념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 오늘 분위기 상당히 좋네요. 예, 오늘 수급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시더라도 지금 외국인 지금 6억대 지금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만이 지금 매도 포지션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제와는 조금 장 분위기 자체가 조금 다르게 흘러가지 않겠나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뭐 시총 상위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떨어졌었죠. 바이오 제약주 자체가 지금은 자체 힘 자체를 잃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강보합의 상태는 나오지만 약간 기술적 반등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보이고 있고요. 다음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NHN과의 그 경쟁에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지금 1%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서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약간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9%대 올라서고 있고요. 지금 안넷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4.2%대 급등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CJ오십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하락 자체가 멈추질 않고 있죠. 그래서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오늘도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SM 같은 종목 한번 살펴보시면요.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0.87% 오르게 시작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한번 눈여겨보셔야 되는 종목들이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행진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요. 0.59% 지금 오르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거 거기서 게임 서비스를 하게 됐죠. 그래서 위메이드가 거기에 런칭을 하게 되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고 SNG를 통해서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이 전망이 되는 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를 하시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골프존 같은 경우에도 최근 흐름 자체가 오늘은 예,
지금 보합권의 움직임인데요. 그래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 중에서는 좋은 느낌으로 종고점에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자회사죠. 제주에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 한번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오늘은 약간의 약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번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테마 관련주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 NI 관련주라고 하죠. 네트워크 통화 관련주인데요. 그래서 오픈베이스나 링네트, S넷이 어제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제 상당히 좋았고요.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안철수 관련주가 새롭게 또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뜨는데 써니전자나 오픈베이스 그리고 KC피드나 미래사는 메커스 같은 종목들 안철수 관련주가 지금 소형주 쪽으로 지금 많이 뜨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걸 한번 유념해서 투자를 하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어서 국내 외환 채권 시장의 상황 동향을 살펴봅니다. IBK 투자증권 김남천 대리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외환 시장부터 짚어볼까요? 네, 현재 달러원 시장은 전일 대비 1원 45전 상승한 1134.75원으로 장을 시작 중에 있습니다. 간밤 글로벌 FX 시장에서는 부진한 고용 지표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의 기대감이 이틀째 부각되면서 달러화 약세가 진행됐습니다. 미국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8만 8천 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주보다 1천 건 줄어든 수준이지만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치 평균인 37만 5천 건보다 훨씬 5천 건보다는 늘어난 수치로서 시장 심리를 일시적으로 위축시켰습니다만 이어 발표된 미국의 주택거래 추이를 보여주는 잠정 주택 매매 지수가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전일에 페드가 추가적인 부양책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이날까지도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편 엔화는 일본은행의 금융통화정책 결과를 앞두고 달러화 대비 강세를 이어갔으며 금일 BOJ 추가 국채매입 규모에 따라 확실한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일 한국 외환시장은 미국의 추가 부양책 기대감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겠으나 S&P가 재정위기 징후를 보이고 있는 스페인의 국가 신용등급을 석 달 만에 또다시 두 단계 강등한 영향으로 하단은 지지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상기하실 점은 전일 코스피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의미 있는 매수로 돌아섰다는 점과 스페인의 악재는 어느 정도 시장에 예상됐었다는 점을 상기해본다면 달러와 환율은 소폭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승과 하락의 재료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여전히 레인지 돌파 에너지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금일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자산 매입의 규모가 주목되는 가운데 발표 시 순간적인 변동성 확대에 주의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미 시장에 선반영되었다는 재료라는 점을 상기한다면 레인지 이탈의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월말 내고 물량 출회와 저점 결제 수요의 힘겨루기로 1130원대 초반대의 주거래 흐름을 지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일 환율 레인지 1128원에서 1136원 예상합니다. 네, 자 채권 시장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현재 3년 국채 선물은 104.14 강보합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간밤 미국 국채 시장은 미 재무부의 290억 달러 규모의 7년 만기 국채 입찰이 성공적으로 끝난 한편 주간 고용 지표가 실망스럽게 발표되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전일 대비 5BP 하락한 1.94%까지 기록을 하면서 강세장을 연출하였습니다. 7년 만기 국채 입찰의 낙찰금리는 1.35%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였고 응찰료율 역시 2.83배를 나타내 지난 4차례 평균인 2.81배를 웃돌았습니다. 이는 여전히 글로벌 투자자들이 위험 회피를 강하게 선호하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미국채 시장의 상승 재료로 작용했습니다. 더불어 주간 고용지표의 부진한 모습은 국채 시장의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언급드렸던 것 같이 실업 보험 청구자 수가 1천 명 줄어들었으나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이날 발표된 3월 미 펜딩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보다 4.1% 증가한 101.4를 기록했으나 국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습니다. 금일 채권 시장은 아침에 발표된 S&P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으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S&P는 스페인의 장기 신용등급을 현재 A에서 BBB로 두 단계 하향 조정하면서 신용등급 전망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는데요. 이는 코스피의 흐름과는 다르게 참가자들의 짙은 관망세 속에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국내 채권 시장의 단기 재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스페인 신용등급 강등은 단기적으로 투자자들의 위험 회피 심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으로 생각되며 상대적으로 재정이 건전하며 금리 면에서도 여전히 매력적인 국내 채권 시장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수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강세 시도가 전개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국고채 3년 지표 금리는 3.4에서 3.49%, 국고채 5년물 금리는 3.5에서 3.62% 레인지에서 대응하는 매매 전략을 유지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금리 레벨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강한 하락세를 보일 시에는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 물량을 조절하는 전략이 유용하다고 보여집니다. 금일 채권 예상 레인지 3.45에서 3.49% 이상입니다. 네, 자신까지 김남천 대리와 함께 환율 또 채권 시장의 동향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증권사 리포트 살펴보는 여의도 리포트 김보람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의도 리포트의 김보람입니다. 먼저 이 시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대투증권은 과도한 쏠림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리포트 내용을 뽑았고요. 신한금융투자는 꼬인 수급 해소가 우선이라고 봅니다. 삼성증권은 IT 자동차 이 전차 군단의 질주는 계속될 수 있을까라는 리포트 내용이고요. 한화증권은 위닝샷을 아껴라라고 하고요. 신영증권은 피그스의 마지막 S 스페인에게 길을 묻다라고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대투증권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시총 비중이 22.5%입니다. 과도한 썰림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또 프랑스와 그리스 등의 선거 등으로 5월 초까지는 불안 요인들이 상존하고 있지만 시장은 바닥을 다지며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종목들로 개별적인 대응이 필요한데 대차장고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 위험은 당분간 불가피해 보이지만 종국에는 바닥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밝혔습니다. 이어서 신한금융투자입니다. 코스피는 기존 박스권 전망을 유지하지만 코스닥은 추세가 훼손되면서 코스피와 차별화되고 있는데요. 이는 올해 코스닥 시장에서 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한 기관의 수급 때문입니다. 이처럼 최근 종목 찾기에 나선 기관의 움직임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을 모색할 시기도 다가오고 있지만 시세의 연속성이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기관의 뚜렷한 수급 개선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삼성증권은 최근 반등 과정에서 국내 증시는 해외 증시에 대비해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승 탄력 둔화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1960선에서의 의미 있는 지지력을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고 봤는데요. 선진 시장의 경기 부양 기대와 유로존 우려 완화로 코스피의 기술적 반등 시도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IT와 자동차, 전차 군단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며 가격 매력도가 높아진 정유업종도 관심을 가질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어서 한화증권은 승부수를 아껴라라고 밝혔는데요. 현재 시장은 시장 자체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기업 실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부구를 던질 시기는 결국 5월로 연기될 것이며 그때까지는 시장의 의구심을 털어낼 만한 강한 성적표를 보이는 기업들로 관심을 두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런 면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 시장 움직임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이어서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신영증권 리포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대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스페인에게 길을 묻는다고요? 네, 뭐 일단 좀 간단히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S&P에서 스페인의 신용등급을 BBB 플러스로 두 단계 강등을 했습니다. 뭐 시장에서 아무래도 지금 가장 우려하는 건 스페인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스페인 이슈가 비화되면서 지난해 연말에 이탈리아 위기 당시처럼 준 금융위기 상황으로 돌변한다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힘겹게 유지했던 박스권을 내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 문제의 핵심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버블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스페인의 민간 부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요. 스페인 부동산 가격의 추가적인 하향 조정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의 추가 조정은 아무래도 은행권의 부실 및 정부의 재정관리에 막대한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재정 건전화에서는 기초 재정 수지가 중요한데요. 기초 재정 수지가 하락하는 부동산 가격과 연동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하락은 스페인의 재정 건전화에도 좀 악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스페인 은행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 재정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가격 조정이 추가로 진행되면 일단 스페인 은행들의 부실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스페인 은행은 국채 매율도 늘리고 있습니다. 만약 스페인 은행이 부실화되어 파산하게 되면 스페인뿐만 아니라 위기가 유럽 전체로 확산될 수가 있는데요. 다행스러운 점은 스페인 은행 주가가 하락하고 스페인 CDS 스프레스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신용 경색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의 그 변화는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확산될 위험은 적다고 보고 있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유럽 재정 안정 기금과 IMF 등과 공조 체제가 아무래도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은행들은 은행채 상환 일정을 고려해서 장기 대출 프로그램 자금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적어도 은행이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고요. 스페인 은행들이 그 장기 대출 프로그램으로 확보한 자금 중 40% 정도는 은행채 상환 대기용 자금이라서 지난 연말과 달리 유럽 전체 시스템의 위기로 확산되거나 은행 파산의 최악의 경우는 일단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참 답답한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초 경기 회복을 기대하면서 앞으로 미래를 망원경으로 좀 조망을 했다면 최근에 주식시장은 현미경과 같은 그것으로 실적과 경기 모멘텀을 하나씩 확인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과 경기 모멘텀이 구체화되지 않으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시장인데요. 미국의 경기 지표는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중국의 경기 악화가 기업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적과 경기 모멘텀이 바닥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 있고요. 저희 시장증권에서는 2차 상승장이 온다는 시각은 계속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실적과 경기 모멘텀에 대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시장을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과도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걸치면 다시 한번 2차 상승장이 올 거라는 믿음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실적이 발표되는 기간 동안에 주가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글로벌 산업 구조 조정에서 따른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잘 나가고 있는 IT 업종을 일단 먼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유럽 위기가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 아무래도 조선 관련 섹터도 관심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신영증권 압구정 지점의 정광익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1분기 실적 시즌이 한창입니다. 방금 전 삼성전자는 1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로 5조 8,5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실적을 발표할 기업들의 예상 실적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아차의 1분기 실적은 해외 판매 호조와 안정적인 원달러 환율의 수혜로 매우 견고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기아차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9,70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현대글로비스 역시 깜짝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어서 현대차 그룹 자동차 판매량과 매출 상관도가 높은 현대글로비스의 실적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현대글로비스의 1분기 영업이익은 1,017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호텔신라는 출입국자의 증가로 올해 순이익이 2배 정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호텔신라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98% 증가한 294억 원으로 전망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대건설은 다양한 지역과 다양한 공정에 걸친 양호한 수주 경쟁력으로 우려보다 실적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의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611억 원에 달할 것 전망됩니다. 오늘 실적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의도 리포트였습니다. 네, 전문가들의 매매 기법을 통해서 상한가 노려보는 원샷 원킬입니다. 동양증권 부평점의 박현상 대리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 맞는 종목 좀 소개해 주십시오. 예, 일단 뭐 시장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형주로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최근에는 저번 주 같은 경우에 제가 기관이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게 외국인 수급이 좀 다는 돋보이는 종목 중에서 파트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종목에 대해서 보다 더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뭐 종목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시니까는 일단 뭐 차차하겠고요. 일단 네. 일단 파트론 같은 경우는 최근 같은 경우에 수급을 확인해보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그렇게 큰 거래량은 아니지만은 외국인들이 지금 3일 연속 들어오는 것도 확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적으로는 탄탄하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일단 지금 외국 기관 같은 경우도 한 거의 한 10거래를 연속 팔았기 때문에 장이 상승적으로 돌게 된다면은 기관 매수 역시 좀 들어올 거라서 예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파트론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뭐 잠시만 차트를 보면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파트론 같은 경우 지금 12,900
1,950원, 13,000원 왔다 갔다 거리고 있긴 한데요. 일단 매수하시는 가격은 12,900원에서 13,000원 사이에 분할 매수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목표가로는 전고점 부근인 13,500원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손절을 하게 된다면 좀 짧게 잡기 때문에 12,600원으로 손절가를 제시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파트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뭐 가격대까지도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어느 정도 수익률을 예상을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13,500원까지 간다면 지금 4%는 수익이 가능하거든요. 네. 목표 수익은 4%를 잡겠습니다. 장중에 4% 수익 꼭 그 이상 달성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오늘장 출발 전략자 보도록 하지요. 노선호 전문가부터 오늘장 키워드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장 지금 다행스럽게도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상승폭을 조금씩 키우고 있는 부분은 정말 다행스럽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장이 이번 주, 지난주 계속적으로 좀 좋지 못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잠시나마 1650선까지도 좀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특히나 글로벌 시장 대비했을 때 국내 주시장이 좀 부진했던 부분도 상당히 좀 우려스러웠습니다. 글로벌 주시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뭐 유럽 재정 위기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면서 또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가가 좀 상승하는 마감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국내 주시장은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을 때도 상승 출발한 이후에 좀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장대 음봉으로 한 이틀 정도 마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14포인트 정도 좀 깔끔하게 상승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모습들은 아마도 기간 조정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6일 날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는데요. 프랑스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의 올랑드 후보가 승리를 할지 또는 지금의 현 대통령인 사르코지 대통령이 승리를 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르코지 대통령이 승리를 할 경우에는 독일의 메르켈 총리와 계속적으로 공조관계가 유지되겠지만 올랑드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는 독일과의 공조가 깨질 수 있다.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불안감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은 당분간 좀 지켜보는 심리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장 마감 이후에 좀 나온 뉴스를 살펴보니까 북한 쪽에서 한 1주에서 2주 사이에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남북 지정학적 리스크까지도 생각을 해봤을 때 국내 주시장 여기서 빠르게 강하게 상승을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간 조정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적으로 좀 살펴보면요. 다행스럽게도 지금 오늘 외국인들이 568억 원까지도 좀 매수가 늘어나고 있는 모습 다행스럽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한 선물시장에서도 지금 1,400계약 이상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외국인들이 과연 여기서 추세적 매수세로 돌아설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금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은 역시 유럽 쪽의 위기 해소 국면에 접어들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장은 조금은 좀 기간 조정에 거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이번 주 들어서는 좀 개인 투자자들의 좀 마인드가 좀 보수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 1985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였고요. 그제도 200억 원대 그리고 오늘도 지금 장 초반부에 일단 239억 원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이 너무 좋지 못하게 계속적으로 흘러내리니까 이제 좀 두려워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장은 항상 개인 투자자들이 두려워할 때는 두려움의 벽을 타고 시장이 좀 상승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너무 보수적으로 보기보다는 천천히 좀 조정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임하면서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고 결국 시장은 기존의 박스권을 계속적으로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노선호 전문가의 오늘장 키워드였고요. 계속해서 오늘장 키워드 이상호 대표께서는 어떤 말씀하실런지요? 네, 일단은 제가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이슈는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겠죠. 벌써 실적은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 어제 이제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알아보면요. 1분기 매출 같은 경우 20조 1649억 원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0% 가량 늘었고요. 영업이익 같은 부분도 2조 2826억 원을 기록하면서 24.9%가 늘었죠. 사상 최대의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참 확실합니다. 뭐 국내 판매 같은 경우에 7% 정도 줄었죠. 하지만 유럽의 금융위기라든지 이머징 시장에서의 경기 불확실성이라는 문제가 있었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매출이 나왔습니다. 그런 거에 뛰어넘어서 수출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늘었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올해 1분기에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1131원을 기록했죠. 작년 1분기보다요. 1120원보다 환율이 한 1% 정도 상승을 했는데 그게 또 수출에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화 자체도 지금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약간 영향을 미쳤다고 반사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왜 중요하냐 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에 운수장비 업종의 이제 대장이죠. 형인데요. 현대차가 많이 갈수록 일단은 운수장비 업종 자체에서도 약간의 등락폭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종목들이 많아지죠. 그만큼 지금 시장 자체의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요. 실적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오늘 실적이 좋게 발표가 됐는데 그만큼 실적이 잘 나와야지 주가는 상승 방향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같은 업황이나 같은 업종이라도 실적 자체가 안 나오고 2등, 3등 주식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시장은 1등 주식을 좋아하고 있고요. 그만큼 1등 주식을 좋아하고 그만큼 영업이익이나 실적 면에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는 회사를 위주로 지금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실적을 한번 살펴보시면 일단은 45조 2700억 원을 기록했죠. 그래서 22%가 증가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5조를 넘었습니다. 상당합니다. 사실 5조를 넘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외국인이 사는 거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자체가 이 정도의 실적이 나오는데 지금 가격도 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쏠림 현상은 그것도 조금 더 지속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딴 데 코스닥 뭐 IT 업종이나 뭐 삼성전자 수혜주들을 보시더라도요. 실적 자체가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실적 자체도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증가세가 되는 것보다는 글로벌 경기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 자체의 대부분이 좀 약하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약간은 생각보다 감소하는 상태로 실적이 발표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외국인이나 기관에서도 수급 자체가 약하게 들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여기 관련 수혜주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를 하자 이렇게 해서 투자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확실한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금 시장 살아남기 힘들다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 자체가 쏠림 현상이 극대화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극대화가 되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기업들의 실적 자체가 잘 나오는 기업과 안 나오는 기업들이 평이하게 갈리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시장은 왜곡될 수는 있겠지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쌍꺼리 매수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관련 업종 중에서도 실적 자체가 개선세가 이루어진 종목들 위주로 들고 가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나 삼성전자가 언제까지 갈 건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일단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변수가 많이 존재합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그렇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엔화 약세를 들 수가 있겠죠. 지금 같은 경우 엔화가 약세장으로 조금씩 돌아서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약간은 현대차에 약간은 순간적인 악재로 여겨지지 않을까 볼 수 있겠고요. 하지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도요타가 뭐 엔화가 약세가 되거나 강세가 되는 현대차의 점유율 자체는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 살펴보시더라도 약간의 제한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상승 모멘텀이 여전하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애플과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영업이익이나 매출액을 보시더라도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브랜드 입지를 다져놨다고 보시는 게 좋겠고요. 글로벌 1위의 자리는 삼성전자다. 그 점 참고하시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라. 그만큼 시장의 변동성과 위험성이 만만치 않다라는 뜻으로도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업종별 투자 전략 노선호 전문가부터요. 예, 오늘 시장 지금 업종별 한번 상승률을 살펴보면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이 1.92% 그리고 기계업종 그리고 운수장비 업종이 1.56% 정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시장, 어제 시장도 그렇지만 오늘 시장까지도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롯한 IT주 그리고 또 현대차 그룹주 이렇게 자동차 업종 이렇게 전체 업종 위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쏠림 현상을 보이는 부분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현대차의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 2조 2,800억 원이라는 실적이 달성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도 10%가 좀 넘어서는 11%대 영업이익률 달성을 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 지금 뭐 유럽 쪽도 좋지 못하다. 국내에도 경기가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영업이익률이 11% 이상 나오는 부분 분명 뭔가 비결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기아차 다음 주 월요일날 현대모비스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아마도 기아차 실적도 좋을 것이고 현대모비스 실적도 좀 양호하게 나올 것이고 이런 실적들은 또 1분기에 뿐만이 아니라 2분기, 3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IT 쪽도 살펴보자면 오늘 삼성전자가 실적을 발표했지만 역시 예상치 수준 이상으로 조금이라도 좀 좋은 실적이 나왔다고 보시면 좋겠고 미국 시장에서는 또 애플이 예상외의 또 실적 호조 소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애플과 삼성전자를 비롯한 이런 대형 IT 업종의 스마트폰 판매 증가, 휴대폰 판매 증가는 계속적으로 또 역시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시장이 항상 상승을 할 때는 주도주가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2007년도 같은 경우는 조선주라든가 철강주 상당히 좀 주도를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화정이 시장을 주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었는데요. 일단은 그때 같은 경우 2007년도 같은 경우 시장이 상승을 하다가 좀 급격하게 하락됐을 때가 조선주와 철강주의 실적에 대해서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을 했고 그들 조선주와 철강주가 뭐 PR 10배 이상으로 상당히 좀 과도하게 상승을 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는 좀 폭탄으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주도주인 삼성전자 현대차의 상승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적 역시 계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봤을 때 시장이 여기서는 뭐 꺾이기보다는 주도주 위주로의 상승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또 지금 시장 살펴봤을 때 다른 종목들로는 매기 확산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역시 지금 시장은 실적 위주로 실적이 좋은 종목들만 좀 상승을 한다는 점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 돌파를 하려고 이제 신고가를 한 3천 원 정도 앞두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다시 한번 지금 8만 원대로 올라서고 있는 모습. 그렇기 때문에 이들 자동차 업종 조정 시에 좀 관심 가져볼 거 권해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 지금 136만 원대 오늘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 역시 살펴봤을 때 시장에서는 지금 간다면은 삼성전자 위주로 또 삼성그룹주, 삼성전기라든가 삼성 SDI 그런 종목들까지 그 정도까지만 매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생각해봤을 때 삼성그룹주와 현대차그룹주 쪽에 중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외국인들의 동향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지금 외국인들이 좀 순매수를 보여주는 가운데 순매수 1위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리고 3위 종목이 삼성 SDI, 7위 종목이 삼성전기 이렇게 삼성그룹의 IT 관련주를 외국인들이 좀 상당히 쓸어 담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외국인 순매수 2위, 기아차가 6위,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20위 정도 랭크되어 있고 현대건설이 21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주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쪽을 중심으로 외국인들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들 종목 위주로 지금은 투자를 해야 하고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그런 종목들 시장에서 가장 좋은 종목들에 좀 물려야 되고 상승을 한다면 그 종목들이 가장 큰 폭의 상승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로 대표께서는 또 어떤 업종별 투자 전략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 오늘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전날 예상을 했을 때도 일단은 삼성전기의 실적이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를 보시면 일단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다 늘었습니다. 다 늘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카메라 안에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카메라 모듈과 스마트용 부품 자체가 출하량이 확대가 됐다고 분명히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오늘 그러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발표되면 당연히 스마트폰용 부품이 많이 팔렸으니까 그러면 완성품은 더욱더 많이 팔렸겠구나. 당연히 예상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IT 전기전자를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노선호 전문가님이 워낙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그만큼 시장에는 당연히 주도주가 있고요. 주도업종이 있고요. 주도업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지금은 IT 전기전자 그리고 자동차다. 그래서 전차군단이라고 하죠. 전차군단 중에서도 강한 대형 전차가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런 종목들 자체가 종목군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IT 전기전자 중에서도요. 삼성그룹주라고 하죠. 삼성 SDI 그리고 삼성전기, 삼성전자같이 확실한 실적 개선세가 두드러지는 종목들 위주로 당연히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요. 기관도 매수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저가 매수세로 지금 조선이나 화학업종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화학업종은 아직까지 접근하시면 안 된다. 실적 자체가 전체적인 업종 자체가 좋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개별주 위주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IT 전기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외국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외국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스페인의 신용강등 등 소식이 있었죠. 오늘도. 그만큼 돈을 쓰기 위해서는 그만큼 안정된 곳으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그만큼 안정적인 것을 찾게가 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주식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 증시를 따졌을 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러면 당연히 안정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당연히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 안정적인 주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만큼 기업 자체가요. 기업의 펀더멘털 가치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성장 모멘텀은 상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익이 당연히 나야 되는 거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의 지금 매수세는 당연히 IT 전기전자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IT 전기전자 눈여겨보시고 아직까지 늦지 않았습니다. 2분기,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아직까지 좋은 흐름 이어질 것이니까 그런 거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한번 눈여겨보시고 접근하시자. 그리고 화학주는 아직까지 배제를 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도 한 번 더 눈여겨보시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께 업종별 투자 전략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부증권 신논현역 지점 김성원 차장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시장 상황부터 정리해 주십시오. 네, 미 증시는 UPS, 엑슨모빌 등이 대기업들의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추가 부양책 기대감과 주택 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현재 코스피는 전일 뉴욕 증시 영향으로 18포인트 상승한 1982포인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내는 특별한 악재나 호재가 없는 가운데 국내 증시가 전체적으로 1900 중후반에서 정체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했던 삼성전기나 LG생활건강 등의 주가가 전일은 강세를 보였습니다. 당분간 전기전자, 자동차와 실적 호전주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좁히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 소개해 주실 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네, 지난 1988년 설립돼서 24년째 로봇산업 한기를 걸어온 유진 로봇입니다. 로봇 청소기 브랜드 아이클레보는 서비스 로봇 최초로 지난해 직영부가 선정한 세계 인류 상품에 꼽히면서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신경철 대표는 올 3월 내놓은 아이클레보 아르떼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테스트에서 현존하는 청소 로봇 중에 가장 우수한 성능을 갖췄다는 평을 받으면서 벌써부터 주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독일과 프랑스, 중국, 대만 등 20여 개의 수출 국가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서 미국 현지 법인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꾸준한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도 확대합니다. 현재 3만 대인 청소 로봇 생산량을 올해 10만 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그럼 유진 로봇 상당히 이제 귀에 익숙한 기업입니다. 신성장 동력 어떤 것일까요?
네, 청소 로봇을 필두로 한 유진 로봇의 사업 구조도 점차 지능형 로봇 분야에 집중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이 회사의 전체 매출 가운데 지능형 로봇 매출은 60%를 차지했고 올해 65%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나머지는 완구 전문 업체인 진화월드가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2년간 교과부의 시범사업으로 선정돼서 전국 국공립 유치원에 보급됐던 유아교육용 로봇인 아이로비도 상용화를 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사용하는 외국어 교육용 로봇인 로봇쌤도 지난해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성능을 충분히 입증한 만큼 본격적인 영업에 나섭니다. 앞으로 5년 뒤에는 화상회의 도우미와 진료 보조 로봇 등으로 아이템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이에 맞는 기술 개발에도 주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능형 로봇 생산에는 내부에 탑재되는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이란 판단하에 관련 업체와 제휴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교육 전문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로봇 소프트웨어의 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향후 디자인 업체와 해외 콘텐츠 제공 서비스 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유진 로봇의 구체적인 투자 전략을 짜주십시오. 네, 현 주가는 PER 173배, PBR 2.9배로 수익 대비 밸류에이션은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로봇스타 동부 로봇과 함께 로봇 산업의 대표 업체 중 하나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습니다. 3,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고요. 3,000원 후반에서 매도하시는 대응을 권고합니다. 매수가 3,000원에서 3,200원, 목표가 3,800원, 손절가 2,700원 제시합니다. 네, 지금까지 동부증권 신논현 역지점 김성헌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의 전문가들은 또 어떤 종목을 준비를 하셨는지 먼저 노선호 전문가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SK하이닉스 1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1분기 영업 적자 2,600억 원 정도를 발표했습니다. 뭐 그렇지만 1분기 적자까지는 뭐 이미 시장에서도 알고 있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엘피다 입찰에 대한 우려로 주가가 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분기에 한 1,500억 정도 지금 흑자전환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 살펴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가 노출된 시점에서 주가는 지금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 있겠고요. 지금 보면 디램 가격이 조금씩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PC 수요가 좀 증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윈도우 8이 등장을 하는데요. 윈도우 8이 등장을 한다면은 결국은 또 PC 교체 수요가 증가되고 그럴 경우에는 역시 DRAM 판매 상당히 좀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겠고 NAND 플래시 역시 스마트폰이 계속적으로 교체가 됐을 때 수혜를 같이 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SK 하이닉스 한번 지금 사볼 자리가 아닐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금 살펴봤을 때 가격대로는 제가 이제 오늘 한 2%대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정도 수준 안에서 좀 분할 매수하시더라도 무리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지금 최근에 27,000원대만 이탈을 하면은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역시 또 이번 주에도 27,000원대는 계속적으로 좀 지지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재가 아래서부터 좀 천천히 분할 매수하시면서 강한 반등이 나왔을 때 한 3만 원 정도까지 약 10% 정도 수익률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특별한 뭐 일, 시장이 돌발 악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지수도 마찬가지지만 SK하이닉스도 121선이 있는 26,000원 선을 좀 붕괴시킬 이유는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 라인은 26,000원으로 짧게 목표가는 1차적으로 3만 원대 정도로 한 10% 정도로 잡고 현재 가격 아래서 그러면서 27,000원 정도 온다면은 좀 완벽하게 좀 비중을 실는 그런 매수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상노 대표께서는요. 예, 저는 RF텍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기업이냐 하면 일단은 삼성전자의 고기 안테나를 예,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다음에 충전기 사업도 하고 있죠. 충전기에 대해서도 삼성전자에 공급을 하고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갤럭시 S3가 나오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테나의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더 성장적으로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시장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투자를 한번 해보시면 괜찮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시면 차트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 올라왔는 상태입니다. 올라오고요. 지금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지금 약간의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강보합의 모습을 보이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1.3% 정도가 상승을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이 자리에서는 살 자리는 아니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에 21선 부근이죠. 그래서 6,500원에서 6,600원에 걸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걸어놓으시고 오늘을 가더라도 대일 자리는 무조건 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대고 난 다음에 갈 확률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여기에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여기 한번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언덕이 생겼죠. 세 번째 언덕을 지금 돌파를 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지지선을 잡으시고 6,500원을 지지선을 잡으시고 6,500원에서 6,600원 사이에는 매수를 하시자. 그래서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요. 7,400원 정도를 한번 먼저 보시고요. 그리고 손절선은 6,400원 짧게 한번 보시면서 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종목, RF텍과 SK하이닉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서 활약하시는 노선호 전문가, 로저스탁의 이상노 대표 두 분과 함께 오늘장 출발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 50% 할인 이벤트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자, 계속해서 또 샘플러스 투자 전략 세미나 양순모 전문위원의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이라는 주제로 이번 주 토요일, 바로 내일이네요. 자, 송파에 위치한 하이투자증권 송파 지점에서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4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참가비 무료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담 없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1577-7451로 전화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현장으로 바로 오셔도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